지적성원청, 그럼 어디에다 행광편을 쳐놔야 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거기에다 행광편을 떠가나야죠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세종시가 되죠. 시장, 군수, 부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쳐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둘 거, 행정시시장. 행정시시장 줄 한번 쳐놓고 포함이 제요 포함, 포함에다 한강편 담아 놓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줄 자치유가 아닌 구의 두의 시장 줄쳐나봐요. 자치유가 아닌 구를 두의 시장 찾아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에 수원 시장이라고 하나서 나요. 수원 시장. 수원 시장은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죠. 제외 포함이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치유가 아닌 그러면 군수구청장에서 자치유가 아닌 구청장 줄쳐나봐요. 자치유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 제. 함해서 그래서 한면 어? 구청장도 두 개가 있어요. 쓸 필요 없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치, 자치 구청장이 있죠. 자치 구청장은 뭐예요? 국민들이 뽑는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간선, 간선이 뭐예요? 국가가 발령된 국청장을 이야기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장은 그러면 자치구청장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돼, 간선구청장도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 밑에다가 지적소관청 밑에다가 요거 하나써놔요 바로 이제 여기에다 빨갛게 하나써놓고요 이렇게 하나써놔요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층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읽어봐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몇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뭘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해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 그 정도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지적소관층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이거 이제 포인트로.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않는 자가 뭘까요? 지적 소관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 가 봐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주로 한번 따가 놓어 강역시장, 그 다음에 거기 특별자치도지사.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그만. 여기에서 이제 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대도시시장, 얘네들은 어때요? 지적 소관청이 아니죠. 근데 그 밑에 특별자치시장, 요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은행강편 하나 따가 어요 그만. 이제 특별자치시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세종시장이죠. 그러면 세종시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면서 아울러 뭐요? 시도지사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종시가 그래서 종종 공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측에 한번 봐봐요. 쓸 필요 없이 특별자치시장은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면서 시도지사의 지위를 개만한다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 그면 5미터도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써나요 대표적인 애가 뭐예요세종시죠 세종시장은 어때요? 특별자치시장이면서 아울러 뭐예요? 시도지사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혹시 탐탐 요거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다음 정지적성환증이지적성환진자를걸하라 그럼 그 중에 세종시장도 포함된다라는 거. 세종시장은 뭐예요? 특별자치시장이거든. 그 정도에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음번에 복습할 때 봐봐요. 지적성환증이란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그거는 까먹지 말아야 돼요. 일반 행정시장은 포함이에요. 포함. 대도시시장은 제외. 그러면 자치가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제. 포함. 요 정도. 자,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지적공부는 거기에 가로 열고 자기가 좀 정을 붙이기 위해서 8이라고 써요. 몇 종류죠? 8덟 종류라고 딱 써놔요. 음. 자,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8덟 종류. 우리 쓸 필요 없이 이제 한번 봐봐요. 무슨 대장이 있죠? 터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연명부 대지권도납부, 무슨도,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하일, 지적하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문제를 풀때 특히 조심할 거는 임야도 자리에다 형광펜을 끊으라고. 임야도. 임야도. 그럼 임야도를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 밑에다 이렇게 서놔요 삭시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임야도는 지적공부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다음 중 지적 공부 다음 영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laughs> 자, 지적 공부에는 토지 대장, 임명 대장, 공인전명부, 대지간등록부, 지적도, 임일람도 이름 틀린다라는 겁니다. 비스무리하게 보이거든.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저를 한번 꺼놓고 포함이 제예요. 포함 지적할 까지어해서 뭐 포함해서 그니까 포함을 뭐로 장난칠까요? 제외 이렇게만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여덟 종류다라는 거 기억해두셔야 돼요. 음.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에 아니에요. 아니죠. 기타 공부가 되는 거네. 그러면 가기가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는 꽃그 밑에다가 봐봐요. 자, 제목 옆에다가 부동산 종합 공부 밑에다 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부동산 정화건물도 누가 관리한다? 지적서관청 조심해야 돼요.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화건물은 누가 등록관리한다? 지적서관청 가볼까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의 관한사항 1이라고 써요. 또다시 복습. 동그라미 1번. 줄건 넘면 지저분해 주니까 1. 자, 이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관한사항 앞에다 2. 자, 토지형 및 규제의 관한사항 3. 자 다음에 자 부동산에 관한 거기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사라고 딱 써놔봐요 4.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토지의 표시라는 근거가 있잖아 자 건축물의 건폐율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어디에 있어요 건축물 표시 그러니까 고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내용들이 그러면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상이야 가격이야. 가격. 그것만 봐봐요. 그러면 가격이론 봐봐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3개 정도가 들어있기, 들어가 있겠죠. 봐봐요. 자, 열 필요 없이 자기가 열 때. 이거는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개별 공시까 개별 땅깡, 크랑깡. 자, 요거는 뭘까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개별 주택가격. 요거는 뭘까요? 공동주택가격.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25일 때처럼 이렇게 출제가 안될 거라는 거야 만약에 출제된다면 잡아봐요. 어? 25일 전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이 아닌가. 잘 들어봐요.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의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관한 사항. 3. 토지형 및 규제의 관한 사항. 4. 부동산 보상에 관한 상어 5.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 4번. 이게 25일 기출문제야. 그면 이제 좀 내용을 강화시키면 이렇게 될까요? 어? 부동산,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자, 공동주택 가격은 뭐 기록 등록하지 않는다. 어때? 엑스. 이렇게 내용까지 이제 치고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그 내용 해서 유추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밑에도 박스 밑에도 하나 집어 넣을래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놔요. 혹시? 자 아니면 우측 방제다 지목. 자 다음 중 지목이 등록될 상황으로 바르게 묶인 것대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첫 번째. 조금 전에 배웠던 거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마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되죠. 또 하나는? 자, 지상경계점도 록고또세 번째는? 자, 지적공부에 중에서 무슨 도장? 목도장 자, 지목은 우리 지적공부 중에서 끝자리가 뭐예요? 도하고 장 도, 도가 뭐예요? 지적도, 임미하도장 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러면 용어는 항상 이렇게 박스를 딱 잖아요. 박스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다음 중 다음 날한 것 중에서 지목이 지목이 등록될 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 읽어 봐요. 지상 경계점정록, 지적 공부는 무슨 도적? 목도장 너무 여기에다 필이 꽂혀 가지고 요 두개는 생각이 또 뭐요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상경계점등록부에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출제하려고요 다음 중 지목이 등록될 상항으로서바르게 묶인거 부동산종합공부 또 하나는 지상경계점등록부 목 조장 이렇게 해서 연결을 딱줘서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안기풀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성인상 찾아죠. 역시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몇 개? 다섯 개가 되죠. 다섯 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기 코드에 어떤 거? 그래서 지적공에 반출성인에서 반 동그라미. 자 지방 변경에서 지 축적 변경 축. 그 앞에다가 하나 써놔요 반. 지축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가는 겁니다 자 반지축 자 반이 뭐예요 반출 지반변경 즉척변경 이게 간접적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놓고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 더 써놔요 점 찍고 완료시켜 보라고 500분의 1에서 6 0 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지도지사 승인 자 시도지사 승인 이라는거 작년에 예전에는 6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야 자 두개가 삭제가 됐죠 삭제가 돼서 어? 삭제가 돼서 뭐라는 거예요 시도지사 승인은 4개 밖에 없어 그러면 자장시험에 바, 자주 출제되는게 3개가 있죠 읽어봐요 반지축 하나는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읽어봐요 미리 누구의 성인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깔아놓을게 하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하나, 써나요자하적전산정보전나적전산정보 자료 이하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고 자이하는승인 신청이에요. 성인이 뭘로 바뀌어서 신청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거 성인이 아니라고 해요. 신청이라고 하나 써놓고 여거 신청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정리해 놨어요. 그 옆에다 정리해 놔요. 그래서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시도 단위 시도 단위,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 시군구 단위 자, 전국 단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국, 시 지 그래서 국시지. 어느 또는이라고 써놓고요. 그러면 시도 다니는 뭐예요? 시지. 그러면 이거는 또는입니다. 또는. 자시군구 다니는 이거는 지. 자국이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장. 이것도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자 그러면 시도 다니는 시지 또는 시군구 단위 지 이거는 그러면 성인이다 신청이다. 신청. 그러면 옛날에는 시도지사 성인이 두 개가 더 있었죠. 여기 봐봐요. 전국 단위 시도지사 성인이잖아. 근데 성인이 뭘로 바뀌었어? 신청으로 바뀌었다고 개정돼서. 여기도 뭐 시도자지, 시도 단위 는 시도지사 성인이었는데, 과거에는 신청이 됐죠. 개정됨으로서 자 성인 사유가 두 개가 없어져서 성인. 그러면 성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신청이 좋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해서는 그래서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 응? 시도지사 소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놔요. 읽어봐요. 반지적 반 지, 조, 반은. 한철, 지방 변경, 즉척 변경, 5 0 0분의1에서6 0 0 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읽어봐요. 미리 시도지사 성인. 그러니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시도지사 성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그러면 요두 개는 그러면 성인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 그래서 혹시 탐탐 누리고 있는 거야. 봐봐, 이렇게 나오 틀려요.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에 대해서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지적성관층이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승인이 아니라 뭐요 신청.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탐탐 누르고 있으니까 그 어? 밑에다 깔아놓고 우리가 딱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럼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때 봐봐요. 시도지사 승인 걸마요. 보자고요. 반지축. 그 다음에 500분에 대해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읽어봐요. 미리 시도지사 성인 이거는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지니까 한번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거 읽어봐요 반지축 문제 나가요 저 지적공부 복구시 지적공부 복구시 지적소관층이 시도지사 성인을 얻어서 재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 X. 성인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읽어봐요 반지축 다시 한번 정리 이제 반 이제 교통 정리가 돼야 돼. 예약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 지금 여기에 보면 길이 몇 개예요? 몇 개? 여섯 개죠. 왜 여섯 개? 그래 이제 제대로 하네요. 어? 여섯 가마. 지금은 뭐 기본서 돌면서 요 길이 뭐 참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예약 집을 정리하면서 이제 교통 정리, 민법 교통 정리, 학계론 교통 정리.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서서히 교통정리가 돼야 돼요. 그동안 기본서 들으면서 짬뽕이 됐거든. 그러니까 요약정리하면서 이제 교통정리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통정리를 딱 해놓으라고. 그러면 시동지자 승인 그러면 읽어봐요. 반, 지, 적 반이 뭐예요? 반절 지반변경, 즉적변경,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성인 요렇게 딱 잡아놓으면 돼요자 그럼 이제 밑에 필지와 토지의 표시 <laughs> 필지란 금실지란 그러면 뭐예요 토지 의 등록단위 줄 한번 딱꺼 놓고 자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이제 갈고 딱았으니까 표시는 걸리야 사실이야 사실 꿈툭 음, 치면 줄 한번 꺼놔요 서재 재방 재몽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겠네요. 그 좌표를 등록하는 거 옆에다 이렇게서 나와요. 자소이자는 포함돼 안돼 안되죠. 한번 체크해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면 주의력이 없는 사람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보, 자, 한번 맞는지 틀는지 봐봐요. 자 대충 공부한 사람이 어떤 정상이 나오는지 봅시다.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를 말한다. OX죠. OX.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여기 뭐예요? 경계점. 점이 아니라 경계야. 그게 경계다, 행광편다 아까 나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니까 그렇지. 호시탐탐 출제원이 그걸 공략하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 소유자를, 소유자를 집어넣으면, 소유자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거에 그 붙이려고 그러는 거고, 만약 여기에 이제 경계점으로 군놓으려면 이거는 뭐예요? 점수를 떨어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나온 거야. 그만 토지의 표시에는 경계야, 경계점이야. 갱계 아니 경계,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아마 경계점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해 놓으란 말이에요. 경계가 아니라, 아니, 경계점이 아니라 예요 경계, 다시 한번 잡아 두시고. 자 지번이란 그러면 지번은 제조공비에 등록한 번호. 줄한번 번호. 자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뭘까요? 지번 부여 지역이래.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거기에다 행정편차 넣고. 그다음에 동리, 동리야, 읍면이야, 읍리. 동리.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제 이제. 그러면 거기 옆에도 하나 지번하고 지번 부여 지역을 묶어봐요. 앞에다가 앞에다가 묶어요. 묶어서 그걸 활용해 먹어보자고. 자, 그러면 과그 앞에도 하나 써놔 봐요. 자, 이렇게 써놔 봐요. 자 불행히 공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써먹는 사람이있까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 거기 지방하고 지방 지번 부여지역 앞에다 요 지문을 하나 예를 딱 써봐요. 모든 게용어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어? 자 이제 공부를 대충한 사람들은 봐봐요. 어? 자 지방은 지적성한층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어 x x 그쵸 x예요. 어디가 틀렸어요? 시군구별로 여기가 틀렸죠. 시군구별로가 어? 아니라. 지방 부여 지역별로. 한 봐봐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영어 정리가 대충 안 되니까 뭐라는 거야 대충 하니까 그래. 성격이 대충 대충 하면 안돼 영어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지방은 지방은 지적소관청이 지방 부시공구별로 부여한다. 어때 X 무슨 별로. 지방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지방 부여 지역은 그러면 행 지방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야 행정구역이야. 단위 지역이야. 그 행정구역으로 건설하면 껌짝 없이 당해. 단위 지역이야. 그래서 단위 지역에다 행정편전호라고 그런 거야. 자, 동리야 엄면이야. 동이 엄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을 못해먹고 있다라는 거예. 요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한번 볼까요? 집안은 누가 결정해? 지적성안정이 그럼 작년에 출제된 거한번 볼래? 집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 누가 결정해? 지적역성안정이 그렇죠, 지적성안정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뭔가 있어. 영어 정리를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자꾸 틀리니까 또 가서 봐봐요. 사랑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가서 또 문제를 풀어봐. 문제를 틀리니까 뭐에 또 기가, 기가 죽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기본 기초만 정확하게 정리만 문제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어?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지. 활용을 못해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으란 말이에요. 지번이 지번이다 이러지 말고 지지번이란 지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무슨 지역? 단위 지역,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정확하게. 그럼 잘가써 먹을 수 있도록 예를 그러면 지번은 지적서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어때? X 무슨 별로? 지방 부여 지역 별로 그러면 지번 요거 딱 봐서 읽어봐 지방 부여 지역을 봤다.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럼 이때 동리는 그 밑에다 살짝 써요. 자 법정 동리라고 써요. 행정 동리가 아니라 법정 동리. 그거 나오면 오래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야. 법정 동리야. 왜 법정 동리일까? 구로동 단위 지역이니까. 구로 1동 구로 2동요거는 행정리동이거든. 그러니까 단위죠. 단위지역. 구로동 단위 지역이니까 모선동이다. 법정동의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구로동이야. 여기는 구로, 여기는 구로동이야. 여기는 가리봉동이야 그러면 한번 봐봐요.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 지번 부여 지금 모선동이가 뭐예요? 동일해야 돼. 법정동의가행정동의가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법정 동의가 동의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동의는 법정 동의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은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이거요이 그이 정도 수준. 지반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엄면 또는 예주라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엄면이 아니라 뭐야? 동의. 다시 활용해 먹어보자. 지방은 지적성 안정이 무슨 별로? 지방 부여 지역별로. 지방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지목은 토지 주된 영도, 용도. 영도에다 형광평가나요. 영도 항상 지목이 나오면 영도 짜리를 잡아나요. 그러면 영도 밑에다 빨갛게 이렇게 써 나요. 토지 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름은 틀려. 토지 지금 토지 주된 성질에 따라 이름은 틀려요. 토지 의 주된 뭐에 형상 X, 토지 의 주된 성질 X. 그러면 토지 의 주된 뭐에 따라서 영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영도 지목을 채택. 자 경계점이란 필지를 공해하는 선의 굴곡점. 선의 굴곡점은 일단 줄 한번 따거나요. 줄만 끊어요. 자제적되며도 도예. 도예 자리에는 흥강편을 끊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줄 찾아봐요. 그리고 좌표에다 흥강편을 끊어요. 흥강편을. 그러면 요거는 호시탐탐 어를 노리고 있어요. 좌표하고 좌표하고 어요 도예. 요걸 호시 탐탐 놀이가 있어요. 봐봐요. 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골곡점으로서 지대역 의미하되 자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등록에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어때? 엑스. 근데 영어는 인지만 하면 돼요.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만자 도의 형태 앞에 뭐가 붙었어? 읽어봐요. 임자도, 임야도 공통점은 도죠. 도 그림 도자 그래서 도의 지적 도의 형태라는 거야. 그러면 좌표 행태로 등록점에서 포인트는 어딜까요? 좌표 앞에 좌표가 있죠. 경계점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런 문제인지만 하면 돼요.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제작되미야도의 무선 행태로, 도의 행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의 무선 행태로, 좌표 행태로 등록되는 점을 무선점이다. 경계점이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 봐요. 자 B 필지 C 필지 그러면 이거 누거예요 A, B, C. A 필지 자 B 필지 자 C 필지가 되죠. 어? 여기 아까 무슨 점? 조금 전에 경계점이라고 배웠죠. 여기 뭐예요? 경계. 그러면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뭐라고 그래? 경계야. 그럼 필지별 거기에다가 현강편은 꺼나요 그러면 골통이 들어가면 필지별을 이렇게 장난친다고 밑에. 지행별로,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로? 필지별로,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 그것도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고요. 자,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연결한, 지도공부에 등록한 선, 이게 뭐예요? 경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경계점하고 경계하고 속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인지를 해 놓으라고, 묶어라고 경계점하고 경계를 묶어놔요. 그러면 어떤 걸 봐봐요? 여 지문이 맞나 봐봐요. 경계를 하면 선의 굴곡점 선의 골고점, 굴곡점, 선의 골고점으로서 지정된 임야도의 도형 형태로 경계점 좌표 또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경계로 한다. 어때? x 경계하고 경계점을 살짝 바꿔 치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심할 것만 딱딱 체크해 놓으면 된다고. 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요 경계로 무슨 별로. 필지별로 마선점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 잡아놓긴 뭐가 되어나와 면적 그래서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죠 철학에 줄만 쳐놔요 수평면상의 넓이 자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써요 마선지적이다 이 차원 지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또 하나 체크해둘 게 있어요. 어? 그면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평, 평에다 행간편찮아요 예. 우리 형님님들 로아니 와가지고 난중에다 당해, 다 당해.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어때? x. 수직이 아니라 수평. 그런 걸 꼼꼼하게 정리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토필지와 토지 표시에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살펴 봐꿔요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대충하면 안 돼. 개념은 그러면 거기 한번 뭐의 기출 확인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토지의 표시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맞네요. 자 그러면 지목이란 어디를 쳐요? 0. 더 많네요. 영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지목은 무슨 지목이죠? 영도 지목이 되죠.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자, 자, 토지 동에서 토지 동에서 자꾸 인지해 둘 거는 토지 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 거기에다 행각 편성하고,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 자기가 토지의 표시, 행각 편성 하으니까 토지의 표시, 뭐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서재, 제반 제목 면적, 경계, 좌표, 새로 정하거나 1이라고 써요. 거는 줄쳐놓을 필요 없이 동그라미 1번, 변경 2번, 사람의 말소 3번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자, 그 옆에 거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서 주의라고 하나 써놔요. 주의 자이질문이 나오면 올해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령이란 토지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X, 그렇죠. 달라지는 것 그러면 뭐예요? 변경과 말소는 포섭시켰지만 신규 동력은 포섭을 못 시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과거의 토지이동의 개념이에요. 지금 신법의 토지이동은 토지표시를 이 토지 표시를 막거나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즘은 만만치 않아. 다섯 개 지문에서 가서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토지 동일한 다시 토지 표시 사항이 읽어봐요.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이유는 <목소리> 새로이 정하거나 퍼섭을 못 시켰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요 지문에 대해서 자기가 여약집을낼때 몰빵을 줄때 요거 한번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라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런 지문이 하나 뭐예요? 산생한다, 고 봐봐요.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자, 신규동은토지동 사유가 토지동이 아니다. 어, X, X. 토지동이란 아까 뭐라 그랬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까지 토지이동. 그래서 요게 이제 간혹가다 지문에 등장한 거야. 신규동릉 토지동 사유가 아니다. 어때? X. 신규동릉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바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수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새로이 정한다. 밑으로 가서 신신자동을 하면 그러면 신규 등록신.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밑으로 한번 긋고 가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전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작년에 있죠. 점짜리 신규 등록시 등기부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그거는 주사 먹는 문제 개념 자체에서 주사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의 개념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등록 전화는 임야 대장 임야도 줄 한번 꺼놔요 그다음에 거기 토지 대장 지적도 줄꺼놔요 그러면 행강편 준비해서 임야 대장 임 토지 대장 터 그래서 임에서 터로 가는 것만 등록 전이냐임 터. 임토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동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 돼자 그러면 분할 나왔네요 자 분할 여기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분할이란는걸 읽어봐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누는 거줄 끊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걸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한번 합병이란 두 필지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 옆에다 써요. 자, 요거는 합병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만 분할은 청량해야 되네. 해야죠. 분할은 청량한다라는 거고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어. 그럼 합병 옆에다 이렇게 가려까 뭐라고 써놨죠? 청량 X라고 써. 자, 지목 변경은 거기에 행강 편찬하세요. 지적 공부의 행강 편찬하여. 지적 공부에. 그러면왜 지적 공부에다 행강 편찬하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의미야. 자, 지적 공부는 지목 변경 사실상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 아니라는 거야.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 지목변경이야. 무슨 말씀? 사실상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변경.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laughs> 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 지목변경을 가져왔죠. 어? 지목변경. 지목변경을 가져왔죠. 경계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 정량 x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 이번에는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은 지적도 현관 편잖아요 지적도 여기에 속지 말고 자 지적도의 그 밑에다 지적도 밑에다가 도면이라고 써봐요 도면 자 도면이 나오면 x 다 오다 x 예요 도면에는 무슨 도가 있죠 임야도가 있거든 건축척 변경.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잡아. 제외되는 거.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면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야. 그러면 그러면 으로축럼변경이란지적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러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큰 축척으로 변경러면것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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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면에러면 그러면 그러면 축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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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면어러 있어요. 없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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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공부 열심히 했는면안 했는지 여기에다 한번 정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제가 오늘 써봐요. 자, 지적지 법정 축적 몇 가지? 1 0까지1까지 가지. 법정 0까2가지 그만 자기가 한번 써봐요. 공부 열심히 했는지? 자5 0 0의 1%, 6 0 0의 1%, 자, 이거 한번 자기가 안 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1 2 0 0의 1%, 얼마죠? 2 4 0 0의 1%, 이거는 3분의 1%, 이거는 뭐야? 3 0 이거는 어디에? 6000%에 이거는 어 1%, 거는어디6 0 0 0 1%,

자 작년에 박스 문제가 이거죠 영어예요. 작년 기출 문제가 이거예요. 이렇게 출제될 거다. 남정 측척을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된 법정 축정으로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해서 출제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따로 따로 올리지 말고 이걸 출발점을 500분의 1에서 600분의 1을 깔아주고 여기 분모가 몇배두배1 2 0 0분의일 여기 분모가 두배얼마예요2 4 0 0분의 일라고 천분의 일 제 2000분의 1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래서 2000분의 1을 자꾸 끼워 넣거든. 그러면 여기 분모 두배 하면 얼마예요 6000분의 1. 그러면 지적자의 법정측정 몇 가지, 일곱 가지, 임야도의 법정측정 두 가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러면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기억을 해둬야 돼요. 봐봐요. 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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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대척적이에요? 500분의 1까지 그렇죠? 500분의 1이 대축적이죠. 그 함축적 변경이랑 지적도 예,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위 해서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 축적 변경 은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그러면 작은 축적으로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니까 뭐가 높아져? 정밀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 봐요. 그러면 영어 정리가 됐으면 이제 봐 봐요. 지적도의 일반 축적은 얼마야? 수백배는 임야도는 61분의 1. 그러면 등록전환이란 임에서 토로 가죠. 그러면 대에서 소로 가서 소에서 대로 가서 소에서 대. 그럼 등록전환도 보선성이 높아져 정밀성. 다음 중 토지 이동 사회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 등록전환과 뭘거로라는 거예요. 축적변경. 자기가 활용을 해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활용을 못해보면 힘들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잡아 두시고요. 그러면 요거는 는 우리가 숙지해야 돼. 여기 봐봐. 무슨 축적이라고 그래서 읽어 봐요. 법정 축적. 그러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법정 축적을 여러 개 일곱 개를 사용한다고 법률에 딱규정해놨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법정 축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며도도 몇 개? 두 개. 몇 분의 1? 3점 분의 1과 6점 분의 1. 자그 밑에 개념 플러스로 가보죠. 도메인의 정밀도의 축적과 관계. 찾아서에 자 여기 이제 무슨 거리냐? 그거 이제 그 바로 박스 옆에다가 한번 박스 밑에다 쓰든지 한번 써봐요. 이게 무슨 가 n 분의 1이 뭐냐? 뭐라고 써놨죠? 축척과 거리의 관계. 그러니까 박스 밑에다가 써봐요. 축척과 거리의 관계. 그럼 우리 한번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관계를 한번 살펴봐요. 어디가 대축척이? 500분의 1. 그러면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의 관계를 뭘까요? 축척이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반으로 줄었어요. 어? 그러면 여기 밑에다 도산거리를 1cm라고 써봐요. 1cm. 더산 거리를 1cm라고 써봐요. 그러면 500분의 1의 역수는 얼마가 될까요? 50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500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1000이죠? 한번 봐봐요. 축적이 반으로 줄으니까 그축적이 축척이 반으로 줄었죠. 실제 거리는 몇배 2배. 그게 바로 n분의 1이라는 뜻이야. n분의 1. 몇대 몇, 1대 2 관계라는 거야. 1대 2 관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적어놓을 거는 자 그러면 축척의 도면상인 거리를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축척과 면적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축척과 면적의 관계, 면적과의 관계, 면적과의 관계. 면적과의 관계. 그러면 요거는 예를 이렇게 들어 놔봐요. 또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자 여기 이제 도면상 필지야. 그러면 1cm, 1cm 가장 작은 것부터 했어요. 어? 그면 이렇게 해서 적어봐요. 그럼 저희가 면적 계산할 수 있잖아. 자 여기 어보면뭐 뭐 읽어봐요. 500분의 1 곱하면 500곱하기 500. 그러니까 500곱하기 500아니까요 실제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1,000곱하기 1,000이죠. 1,000이죠. 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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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어둘셋 그러면 오이십1 0 0이네요 그러면 축적이 반으로 흐니까 실제 면적은 몇 배? 네 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배, 네 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배.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하나 이제 결론 내려죠. 어? 축적과 거리의 관계에서 축적이 반으로 줄면 몇 배? 2 배, 2 배가 늘어나요. 면적은 네 배가 늘어나. 네 배. 다시요. 거리의 관계는 몇 배? 2 배. 면적은 4배 가면 간혹 가다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축적과 면적과의 관계에서 축적이 반으로 줄었을 때 실제 면적은 2배가 늘어난다 어때 x 2배가 아니라 4배가 늘어난다 4배 4배가 늘어난다 자 고객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활용해 먹어야 돼 각의 16회 때 문제 한번 봐봐요 도상거리가 3cm다 축적이 뭐예요 1,200분의 1이다 그럼 실제 면, 실제 거리는 얼마예요 3600cm다. 이건 문제를 못 가게 해서. 그니까 러뭐안 풀어봐서 모르는 거지. 그니까 러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실제 뭐예요? 실제 뭐요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야. 실제 거리. 그니까 러 역수를 하는 것은 그만 5분의 1의 역수는 뭐예요? 어, 1200분의 1의 역수는 1200. 그면 1200을 곱하면 이때는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면 얼마예요? 3600cm라는 거. 자 한번 잡고요. 자 그러면 제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개념 플러스가 거기에 이제 도면의 정밀도와 축척의 관계. 혹시 초보자들은 용소리를 무슨 소린지를 모르거든. 그러면 거기 n 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축척과 거리의 관계에서 요거 봐봐, 몇대몇 관계라는 거다. 1대2 관계라는 거야. 축척이 반으로 줄면, 자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나? 두 배. 면적은? 네 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들을 써먹을 준비를 미리 미리 이렇게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놔 야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사번에 무슨 청량이 나오죠? 지적 청량. 그러면 지적 청량은 여기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아주 간단해요. 몇 필지? 한 필지? 영어 몇 필지? 두 필지? 읽어 봐요. 면적, 경계, 좌표 이게 지적 청량이야.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그러면 갈거 봐요. 자,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추천해 봐요. 그러고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재해조사 측량을 포함해야 재야 포함해서, 포함해서, 포함을 재해로 건사하면 꼼짝없이 다합니다 그러면 꼬 꼼꼼하게 한번 잡아놓고, 자, 우리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밑에 가서 지적 확정 측량 제목에다가 확정을 한 강편 닦아놔요. 확정 그러면 특집은 어디로 가? 도시개발사업과 자꾸 인지를 해야 돼 지적확정청량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지역이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거기 지적확정청량 옆에다 가 대축척 지역이라고 써야 대축척이야. 안중에 단수처리와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적확정청량 축척을 달 안죠. 대축척 지역을 암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축척 지역이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지적재조사청량이 있네. 지적재조사청량 찾아서. 그러면 지적제조사측량 밑에다가 가로 열고 제목 밑에다가 이렇게써이요 뭐라고 써놨죠? 가장 최근이 도입 이렇게써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석 자 근데 이제 지적재조사 증명과 관련돼서 특히 눈팅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어. 자, 거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현강편잖아요. 이걸 뭘로 장난칠까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거좋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럼 이거는 그냥 인지만 하고 있으라고. 그럼 지적재조사 청명봐봐 읽어봐요.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적재조사청량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어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신시하는 지적청량. 이러면 틀려요. 뭐예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연속지적도 가봐요. 연속지적도, 전산화된 줄쳐나봐요. 전산화된 항상 그리고 또 하나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거기에다 줄쳐놓고 그리고 여기 없는에다가 행강편전하요 없는 이걸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어떻게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걸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가? 어, 선도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는 청량에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26회 때 뭐예요? 단독 문제로 출제된 거야.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렇게 해서 어? 연속 지적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어? 이제 이제 여론 농담은 안 합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 남자는 남자는 여자가 뭐 평생 세 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머니 와이프 하나는 네비야 네비게이션이 죠 그러니까 네비게이션에서 싹싹싹싹 지나가는 그게 있죠. 그게 일정에뭔 연속지적도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청량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26회 때 출제됐으니까 잡아봐요. 26회 때 단독문제로 출제됐으니까 그러면 30회 때는 다음 중 틀린 거 그러면 철양,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어때? 엑셀. 그러니까 연속지적도는 두 군데를 꼭 잡으라고.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없는 도면을 뭘로 장난칠 수 있어요? 있는 도면으로. 자, 지적 기준점이네요.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에 대한 한강편찬화야. 지적 삼각점, 가만 삼각점, 나머지는 익혀보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은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여기 밑에다가 삼각점이라고 써놔요.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야. 꼼꼼하게 잡아야 돼. 이거는 국가 기준점이 돼.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 X야. 조심해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자,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가자. 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이것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줄 한번 꺼놓고, 그 다음에 지적청량업자줄 한번 꺼놓고, 어?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두분 읽어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뭐라 그래요? 지적청량업자를 뭐라 그래요? 지적청량 수행자예요. 그러면 밑에다 바로 여백이 있으니까 써요. 뭐라고 생났어? 지적정량의 어뢰. 어뢰는 누가 되었죠지적정량행자 그렇죠. 자, 지적정량행자 태어리합니다. 지적성한층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그러자 분할입니다. 자, 그럼 몇필지한필지 영어 뭐예요? 분할. 분할은 자 분할시. 자, 뭔할시 분할 지적성한층이 지적정량을 어뢰한다. 어때? X 누가 되었래 죄적청량수행자 조심해야 돼요. 어뢰건자는 바로 뭐예요? 어뢰는 죄적청량수행자한테 한다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학생, 학생, 선생님, 학생이 돈 많아요. 선생님 이돈 많아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선생님이 돈 많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검사는 누가 해요?

선생님이. 그러면 검사청량도 못뭐 된다. 제외.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청량 수행자 대우를 할수 없는 거두 개가 있네. 지적재조사청량과 모선청량, 검사청량.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학생이 돈 없는데 무슨 지적재조사를 합니까? 학생이 숙제 검사를 안 하잖아. 그러면 지적재조사청량과 검사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의 대우를 어려 대상에서 마 된다 제외 그 정도만 한번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잡아봐요. 자, 우리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집에 가서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영어를 생각하면서 써먹을 준비를 하면서 써먹어야 된다. 지금 그러면 영어만 정확하게 잡혀도 지금 지적1 2 문제 중에 6 개는 공짜로 자기가 건질 수 있어야 돼. 거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할 거 한번 보요 축적과 거리의 관계. 축적이 반으로 줄었다. 축적은 몇 배, 두 배. 거리의 관계는 두 배. 축적과 현재까의 관계는 실제 거리는 4 배가 늘어난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자 여기에서 지적 형량 어뢰 의뢰 대상 어뢰는 누가 탄다? 지적 경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제조사 정량과 검사 정량은 어뢰 대상에서 만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어 정리는 해놔야 돼. 아까 대충 해놓으면 안 돼요. 대충 틀려버린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어 정리 정확하게 우리 잡고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